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도시 울산의 새로워질 낮과밤, 대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설렘과 감동, 깊은 울림으로 가득한 8가지, 아니 그 이상의 비전. 강동 관광단지는 울산 북구 산하동, 무령동, 정자동 이런 136만 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관광단지입니다. 총 8개의 테마로 계획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휴식과 액티비티, 문화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앞으로의 영남권을 이끌어갈 대표 관광단지입니다. 드넓고 깊은 동해바다와 함께 펼쳐지는 시사이드 복합 휴양지구,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와 롯데리조트가 들어설 지구로 전객실 오션뷰를 자랑합니다.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 스카이라운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롯데리조트에는 30m 다이빙풀, 초대형 가든 스파형 워터파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램핑장, 유적공원 등의 시설들이 있어 롯데리조트의 부대시설 모두 다 블루마리나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동관광단지는 타워콘도시고, 가족 및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테마파크지구, 산림욕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허브테마지구, 레저와 휴식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복합 스포츠지구, 직장인들의 힐링과 커리어 향상을 할 수 있는 연수여가지고,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청소년 수련지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줄 푸르른 산림과 바다, 건강 휴양지구까지 이 모든 게 가능한 울산 강동지구가 새로운 울산의 모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산 강동관광단지는 영남권의 풍부한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수도권에서도 약 3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미래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울산 외곽순환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동남권 4개 철도 건설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으며, 중앙선 동해선 24년 개통 시 서울, 강원 모두 2시간대 이동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완성되면 3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현재 3개 시도 간 최대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강동관광단지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계획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롯데가 만들어낸 마법과 같은 공간, 속초, 부여, 제주 등 수많은 국내 탑 리조트를 이을 울산의 새로운 롯데 리조트, 롯데캐슬 드메르, 롯데캐슬 루웨스트의 성공 신화를 쓴 롯데건설의 새로운 공간이 찾아옵니다. 울산에 찾아올 온전한 휴식의 즐거움과 자유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롯데캐슬 블루마리나.